18년 3월 33번. The good news is, the good news is where you end up 10 years from now is up to you. Okay. 그래서 좋은 소식은 네가 결론을 맞이하게 될 장소죠. 네가 결론을 맞이하게 될 곳이 언제?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네가 결론을 맺게 어떤 종착지라고 하면 되겠다. 네가 종착지, 네가 결국 어떻게 되어 있을까는 is up to you. 너한테 달려 있어. 좋은 소식은 이 소식은 지금부터 뭐 10 years from now where you end up은 is up to you. 지금부터 10년 뒤에 네 모습은 너한테 달려 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네 모습이 어떻게 돼 있을 수 있고 이건 다 네가 하기 달려 있어라는 게 굿뉴스라고 했어요. 오케이. You are free to choose. 뭐 be free to do겠죠. 부사적 문법입니다. 뭐뭐 하기 왜 부사적이냐면 얘가 형용사기 때문이죠. You are free to choose. 너는 뭐네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 What do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뭐 make of your life 하면 네 삶을 이용해서 뭐네 삶을 이용해서 이런 뜻이죠. What do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make 여기 what은 의문사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조금 뭐 하면은 설명하면은 make a of b입니다. 요게 저 재료죠, 재료. 그래서 b로 a를 만든다는데 요게 의문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다. 너의 삶으로 무엇을 만들지는 무엇을 이룩할지는 you are free to choose.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it은 앞에 내용을 다시 온 거죠. What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를 free to choose 할수 있는 거,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게 is called 정의 내리는 거죠. 정의, free will, 자유. 요렇게 요런 걸 italic체라 아주 기울어져 있는 거. italic체가 나오면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free to choose what to want to make of your life를 보고 뭐라고 불리는데 자유의지라고 불리고. 그리고 자유의지는 너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라이트 다양한 의미 중에 베이직 라이트 하면 너무 뻔하죠. 기본 권리다.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요걸 넣어서 이렇게 해서 문제 풀 때도 뭔지 뻔하게 보일 때는 뭐 이러한 거 마음대로 네뭐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고 자유의지는 너의 기본적 권리다. 그 다음에 이거 뭐 moreover in addition besides로 바꿔서 쓸수 있는 거죠. 게다가 You can turn basic free will on instantly. 뭐 즉시죠, 즉시. 여러분들이 free will을 즉각 켤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즉시 켤수 있다는 얘기가 뭐 바로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You can turn it on instantly. 자유의지를 즉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어. 게다가 그러니까 뭐 자유의지의 특성에 대해서 자유의지는 basic right이고 기본 권리고 You can turn Free will on instantly. 자유의지를 즉시 켤수 있다라고 약간 비유적으로 마치 뭐 스위치 켜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At any moment, 언제든지. At any moment, you can choose to start showing more respect for yourself or stop hanging out with friends who bring you down.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어.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start는 doing to도 다 되죠. 오케이, 여러분들 언제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뭐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대요. showing more respect for yourself. 여러분들을 자신을 더 존중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 자기를 더 좋아, 자기 자신을 아끼는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showing more respect for yourself 하거나 또는 여기에 이제 병렬 구조면 병렬 구조. 오케이. 그래서 choose to stop인 거죠, 여기에. you can choose to가 생각했죠. You can choose to stop. 여러분들은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멈추기로 너 자신을 더뭐너 자신에 대한 애정을 더 보여주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hang out with friends, you bring you down, bring down. 외워야 될 수거죠. 여러분들 낙담시키는 친구들과 hang out. 저그 뭐야 구글의 채팅 어플 중에 구글에서 만든 카톡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hangout이잖아요. hang out.
올려놓는 거죠, hangout. 친구, you를 bring down 하는, friends who bring you down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놓는 거, 아, 니들이랑 더안 놀래. 이렇게 다할 수도 있다. 어떤 결정이든 여러분도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해놓고 있는데, after all. 뭐 결국에는, in the end, at the end. 뭐, 이런 뜻입니다. consequently, 이런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consequently, after all, in the end, at the end, you choose to be happy or miserable.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기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10년 전에 한 어떤 결정, 프리윌을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한 것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reality is that, 겉만든 뜻이죠. Although you are free to choose. 이제 현실, 이제 이거 뭐야, 현자 타임이라 그러나 요새? 현자 타임. 뭔가 현실 직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The reality is that although you are free to choose. 그래서 현실은 비록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건 자유지만, 저 decide, choose 하는 건 자유란 말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you are free to choose이긴 하지만 you can choose the consequences of your choices. 여러분은 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choice의 consequence를 choose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지? 현실은 비록 여러분들이 뭐는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어떤 순간에 결정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뭐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결과에 아, 뭐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A를 선택했더니 당연히 B가 오는 거고 C를 선택하면 D를 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이 순간 선택은 A를 했는데 나중에 갖고 싶은 건 D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펑펑 놀기로 했는데 나중에 뭐 되게 삐까번쩍한 삶, 뭐 이런 비유는 약간 속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펑펑 놀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막 삐까번쩍한 삶을 살고 싶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펑펑 놀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좀, 뭐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설명이 You can't choose the consequence of your choice. 얘기가 뭔 소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ree to choose. 이걸 선택하는 건네 마음이지만 이거 선택했으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 돼. 뒤에 보면 여기 패키지 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치. 패키지 딜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지. 이거 선택했고, 이거 선택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 패키지 딜.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란 요거를 파악하는 게좀 중요하네요. 그쵸. 그래서 뭐랑 뭐는 여러분들의, 이게 이제,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초이스하고 컨시퀀스는 패키지 딜이다. 한꺼번에 요렇게 요 느낌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A 선택했던 B 따라오는 거이 패키지 딜이다. 그다음에 뭐뭐처럼 뭐뭐 하는 대로라 뜻이죠. 뭐뭐 하는 대로, 뭐뭐처럼 뭐뭐대로. All the same, 뭐 속담이죠. 옛날 거가 뭐 진짜 가는 게 아니고 뭐 있는 것처럼, 옛 속담에 있는 것처럼. As the old saying goes. If you pick up one end of stick, you pick up the other end of the stick. 네가 어떤 막대기 한쪽 끝을 고르면 너는 반대쪽 것도 고른 거다라는 게이 표현 있죠, 이거. 한쪽 끝을 고르면 다른 쪽도 골랐다는 게 이게 또 패키지 딜이란 말과 어울리고. 그래서 요 부분을 만약에 요거 있죠, 요 부분을 잘 이해 못했다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시도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이 부분에서 또 선택 계속해서.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 이게 패키지 딜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정답 단서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oice and consequences 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이거 패키지 딜을 또 설명하고 있어. choice and consequences. 그러니까 지금 힌트를 여러 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택과 결과는 go together, 함께 간다. 마치 like mashed potatoes and gravy. 그러니까 이거 샀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으깬 감자 먹는데 갭이랑 찍어 먹는데 뭐 으깬 감자 샀는데 뭐 와사비 소스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패키지로 파는 거다. 뭐 감자 튀김 샀는데 뭐 간장 소스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프렌치 뭐 샀는데 뭐그 케찹 소스 나오고 하듯이 그렇게 서로 붙어 있는 관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왜뭐 살펴볼 거 있는지. 참 다른 선택지를 안 봤군요. 그렇죠? 뭐 다른 선택지 보면 from saying to do, to doing is a long step. 그렇죠? From saying to doing. 이상하게 읽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 하다가 실천하는 거는 말과 실천은 다르다 이런 속담인 거죠. 말과 실천은 다르다. 말에서부터 실천하기까지는 긴 걸음이라는 얘기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A good beginning makes a good ending. 뭐 시작이 좋으면 좋뭐끝뭐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만든다는 얘기가 뭐 그렇죠. 뭐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뭐 시작하면 절반 이상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 뭐 계속 민기적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잘 시작하면 끝도 좋다라는 거.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고요. 그다음에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뭐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게 다른 사람에게는 뭐 보물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 best means of destroying an enemy. 저 적을 destroy 하는 여기에 s 붙으면 자 mean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겠네요. 자 이게 mean이란 단어가 뭐 버릇 없는 의미하다 중간 이런 뜻인데 얘가 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얘가 means가 되면 수단 방법이란 뜻이네요. 근데 얘는 단수 취급받기도 하고 복수 취급받기도 하고 뭐지 맘대로입니다. 여긴 지금 단수 취급받고 있죠. 뭐 means에 이런 것들 뭐 means 뒤에 is 왔다고 틀리는 거 아니다. 여기 무조건 are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적을 파괴하는 적을 무찌르는 하면 defeating 뭐 defeating 이런 의미죠 이거. defeating defeat, defeating. The best means of defeating an enemy is to make him your friend. 그러니까 적을 뭐,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막 상대방을 없애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말고 네 편으로 만들어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네요. 오케이.